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1991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다시 태어난 한글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터! 국립국악원 취타대 연주가 다시 태어난 한글날을 축하하며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태권도 시범단의 한글 태권춤 무대는 태권도 동작으로 한글을 표현하며 흥을 더합니다. 한글은 우리 결의의 자존심이고 보물입니다. 이 한글이 빛나게 되면은 이 나라도 빛나고 우리나라는 세계 1등 문화국가, 문화강국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에 3차원 영상을 투사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영을 만들고 그 위에는 한글이 나비처럼 휘날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화유산인 한글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를 지켜보는 시민들. 여태까지 한글날이 공휴일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공휴일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하루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긴 한국어 노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개사한 한글 가꾸미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한글날 축하 행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 강국으로서 또 경제 강국으로서 이 한글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리고 또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 모두 우리 국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서 아름다운 한국어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진정한 문화 국경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